안녕하세요, 제리예요. 오늘은 네, 새로운 식물을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네, 잔디 인형이라고 다이소에서 팔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3,000원짜리 하나를 구매를 일단 했고요. 그 다음에 약간 겉보기에 약간 그루트를 닮은 화분이 있어가지고 구매를 해봤어요. 여기에서 잔디가 자라면 뭔가 좀 재미있을 것 같아서 잔디 인형과 요 2,000원짜리 화분을 구매를 했고요. 화분은 배수 구멍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선인장 또는 다육식물 등을 심어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네, 안쪽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요거 잔디 인형 개봉해 가지고 한번 심어 볼 건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가격은 3,000원이고요. 잔디 인형 키우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네요. 잔디 인형을 맑은 물에 푹 담가 적십니다. 하루 이상이라고 되어 있고요. 용기나 컵에 물을 채워서 잔디 인형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새싹이 나올 때까지 컵에 물을 항상 가득 채워놓고 물을 수시로 뿌려줍니다. 하루에 2번 이상, 네, 2번 이상 뿌려줘야 되네요. 그리고 5일에서 7일 안에 잔디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봄에는, 봄, 여름에는 5일에서 7일, 가을, 겨울에는 15일에서 20일 정도가 걸린다고 하네요. 잔디가 물을 다 흡수하여 물이 없어지면 잔디를 올려놓은 플라스틱 용기에 물을 계속해서 채워주세요 라고 되어 있고요. 잔디가 크게 자라면 원하는 스타일로 잘라주어도 됩니다. 주의, 단 잔디를 자르고자 할 때는 반드시 3cm 이상 남겨두고 잘라야 된다고 하네요. 잔디의 수명을 길게 하려면 될 수 있는 한 잔디를 자르지 말고 햇볕이 잘 드는 곳에서 자주 일광욕을 시켜줍니다 라고 네, 되어 있네요. 네, 그러면 일단은 잔디를 첫 번째 단계가 물에 푹 담고 하루 이상 있어야 되네요. 바로 심는 게 아니고 하루 이상 물에 담궈 놔야 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에 보면은 잔디, 나중에 잔디가 자라게 되면은 여기 용기에다가 물을 붓고 심지를 넣어서 이렇게 심지를 넣어서 잔디를 자라게 하면 되는데, 저는 이 화분에 키울 거기 때문에 일단은 화분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고 이 잔디 인형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수도를 이용해서 이렇게 물을 채워놨고요. 이제 잔디 인형을 한번 개봉을 해서 넣어보도록 할 거예요. 이렇게 들고 와서 얘를 뜯어야겠죠? 테이핑이 되어 있는데 칼을 가지고 와서 네, 테이핑을 제거하고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커팅을 했고요.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종이까지 같이 딸려 나왔는데요. 이렇게 뜯어지고 뭐가 붙어있네요. 아, 이거 그냥 붙여서 이대로 키우라고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그건 아니겠죠. 그냥 모형으로 해놓은 것 같고요. 그냥 얘를 또 분리를 해야겠죠. 비닐에 같이 빼보도록 할게요. 네, 비닐을 벗기니까 약간 이제 흙 같은 게 좀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게 아마 잔디에 뭐라 그럴까요? 씨앗이라고 해야 될까요? 잔디에 무슨 잔디에 자랄 수 있는 안에 씨 같은 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거를 여기에 보면 심지 같은 게 있죠? 바닥에는 여기 심지 같은 게 있어서 나중에 여기다가 이 유리병 같은 데다가 얘를 꽂아 놓으면 얘가
심지가 물을 빨아당겨서 얘한테 물을 공급하게 되고, 그럼 여기에서 계속 잔디가 자라는 것 같아요. 일단은 잔디 인형을 물에 푹 담가 보겠습니다. 호르륵. 충분히 잠길 수 있도록, 네. 놔두면 붕 뜨는데요, 이렇게. 물기를 많이 지금 머금은 상태고요. 하루 정도 이렇게 놔두라고 했으니까 이 상태로 하루를 놔두고 그다음에 내일 계속해서 촬영을 해가지고 잔디가 자라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렇게 놔두고요. 이거는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비닐을 뜯어내고 나니까 이렇게 투명한 병이 되었습니다. 밑에 이것도 제거를 해가지고 나중에 깔끔하게 테이프 자국도 떼가지고 깔끔하게 사용을 하면 될것 같아요. 참고 팁으로 요 테이프 자국을 없애는 데에는 테이프로 요 자국들을 눌러가지고 찍으면은 테이프에 이 찐득한 것들이 붙어서 딸려 나오게 되고요. 네, 이거 제거하기가 편하니까 테이프를 이용해서 제거하면 될것 같아요. 여기 있는 이 흙들을 좀 치우고, 얘는 내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물에 푹 잠겨 있는 잔디 인형이고요. 내일 이 녀석을 꺼내서 여기나 아니면 화분에 다시 넣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잔디가 나올 때까지 물을 충분히 주면서 한번 키워보도록 할게요. 네, 지저분하던 요 플라스틱 통도 제가 테이프를 이용해가지고 진득진득한 면을 제거를 했고요. 살짝 이런 부분 남아 있는데 밑에 부분하고 위에 부분 테이프의 접착면을 이용해서 눌러서 떼어서 진득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제거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리예요. 네, 잔디 인형을 물에 담궈 둔지 하루가 지났고요. 약 24시간이 좀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물을 채워서 잔디 인형을 이제 세워가지고 키워보려고 합니다. 일단 물을 받아볼게요. 네, 넘치지 않을 정도로 물을 받았고요. 이제 잔디 인형을 꺼내서 여기에다가 옮겨보겠습니다. 오, 묵직한데요. 이렇게 옮겨가지고, 네, 물이 조금 넘치긴 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햇볕에 두면은 잔디 인형이 이제 머리에서 잔디가 잘 자라겠죠? 물을 수시로 주라고 했으니까, 아침 저녁으로 해서 물을 줘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네, 여기다 두면은 이제 잔디가 자라겠죠? 두고 나중에 이제 자라면은 그때 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계속 자라고 있는 레몬트리, 네, 이 정체모를 식물은 이만큼 자랐어요. 많이 자랐죠? 네, 세이클로버들도 무성하게 많이 피어 있고요. 밤이 되면은 얘네들이 잎을 이렇게 닫아버리고요. 지금은 아직까지 낮이라서 지금 약 오후 4시 정도가, 4시가 좀 지나고 있어요. 한 4시 반 정도 됐는데, 네, 지금은 펼쳐져 있는데, 밤이 되면은, 이 잎들을 이렇게 반으로 접게 되고요. 나머지 애들도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다음에 또,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잔디가 자라기 전까지는 우선 레몬트리는 이곳에 옮겨가지고 자라는 모습을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분이 지금 남아 있으니까 잔디가 자라면 그때 옮기거나 해볼 거고요. 일단은 레몬트리를 이쪽에다 놓고, 네, 사이즈가 딱 맞아가지고 이렇게 딱 들어가는 사이즈라서 여기다 놓고 일단은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잔디에 물을 주고 키운 지약 3일, 4일 정도가 지난 것 같은데요. 이제, 네, 잔디가 조금씩 자라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머리에서 잔디가 조금씩 나오고 있죠. 이렇게 계속 촉촉하게 물을 계속 적셔주고 있고요. 네, 아래도 물이 있어서 요 심지를 통해서 물을 계속 빨아들이면서 이제 크고 있는 모습입니다. 레몬트리도 아직은 싱싱하고요. 잘 자라고 있습니다. 오늘 물도 새로 주었고요. 옆에는 네, 여전히 새 클로버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고요. 천정을 뚫을기 새로 이 정체모를 식물도 계속 자라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풀인지 아니면 뭔가 과일이 열리는 또는 채소가 열리는 뭔가 식물인지 어떤 식물인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계속 키워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얘도 잘 자라고 있고요. 네, 분갈이 이후에 약한 달이 좀 지났어요. 한 달이 지났는데 다들 잘 자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얘도 잘 자라고 있고요. 이쪽에 네, 새 클로버가 엄청나게 크죠. 네, 지금 레몬트리 얘는 죽은 게 확실한 것 같고요. 어쨌든 나머지 밑에는 새 클로버가 잘 자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자라는 모습들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잔디가 자라고 있으니까 다음에는 조금 더 많이 자란 잔디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잔디 인형 싹이 난지약 이틀 되었는데요. 벌써 이만큼이나 자랐네요. 약 2cm 정도 자란 것 같아요. 네, 한눈에 보기에도 자란 게딱 눈에 보이죠? 이대로라면 쭉쭉 굉장히 빨리 자랄 것 같습니다. 다른 것들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레몬트리 계속 잘 자라고 있고요. 세잎클로버와 함께 콩고 그리고 네, 이름 모를 식물도 계속 자라고 있어요. 네, 세 번째 화분도 잘 자라고 있고요. 네, 콩고 잎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건강한 콩고의 모습이고요. 이쪽에도 새잎 클로버가 계속해서 잘 자라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에 또 자라고 있는 모습을 계속해서 네, 영상으로 남겨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시간이 아깝지 않았다면, Hey, Vector! 다음 나오실 시간 지금.